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작되는 네. 분화. 네. 존 메이어와 데이비 길모어가 사용하는 명성의 딜레이. 네.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기다리고 네. 저는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이 친구가 분화를. 언제 한국에 오나. 그렇죠.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저는 네. 사장님과 매번 대화를 하면서 얘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구입하십니까? 아, 이미 구입했습니다. 이미 구입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또 한 네. 명의 구매자가 생겼어요. 벌써 결제를 했는데, 네네. 결제하고 가져갔는데, 네. 이승환 밴드에서 이제 베이스, 이승환 밴드 베이시스트, 네네. 김상욱이라는 친구가, 네네. 제 친구인데, 벌써 샀어요. 그쵸. 벼르고 있었죠, 이미? 네, 벼르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펙터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미 그전부터 이거를 사고 싶어 했었고 네, 실제로 뭐 병행 수입이라든지 구매 대행을 통해서 많이들 구입을 또 하셨을 거예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리뷰도 해야 되고 또 네. 이제 너무 소개드리고 싶었던 제품이라 기다렸지만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그쵸. 벌써 해외 직구 엄청 좀 네. 비싼 가격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TS9 그리고 예전에 OD1 네 OD1 OD1 전설이 그리고 뭐 오리지널 퍼지 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당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이펙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반열에 오른 이펙터가 아닐까. 그리고 되게 좀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실제로 들어본 거는 사실은 며칠 안 됐었고 네. 영상으로만 계속 접했었는데 영상으로만 봤을 때도 너무 이미 드라마틱했는데 네. 과연 그럼 내가 이거를 이 영상에서 본 이 사람들이 리뷰해서 그래도 믹싱을 해서 그쵸? 이 영상을 만들어 놓은 이 사운드가 과연 진짜 나을까? 사실은 네. 항상 의심을 하고 그쵸, 본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가서 시연해 볼 때 네. 실질적으로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 네. 그리고 이제 레코딩을 할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양질의 소리가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숙제인데 와 이거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제가 이제 프레카이랑 이제 이 친구를 물려서 네. 녹음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냥 뭐 공간을 지배하는 자 그쵸. 시간을 시공간을 시공간을 지배하는 뭐 그런 이펙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환상적인 사운드가 연출되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늘상 얘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뭔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운드랑은 확실히 다른 네.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들을 들어보시면 에코렉을 사용해서 녹음을 한 거지만 마치 분화로 연주한 듯한 사운드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 사운드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뭐 악기업계에서도 오래 있었고 뭐 음악도 오래 했지만 한 번씩 이렇게 감동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분화 같은 경우는 저한테 큰 감동을 주는 네.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네. 사운드를 몇 가지 모드를 더 해서 네, 네, 네.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노브도 좀 돌려보고요. 네. 그리고 여기 헤드들 눌러가면서 사운드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드별로 하나씩 네, 일단 모드별로 하나씩 들어보죠.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 모드 네. 자, 1번 모드 사운드입니다. 전 이게 뭐가 좋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펼쳐지는 것도 좋은데 그 네? 끝에 사라지는 여운음 있잖아요. 그게 너무 환상적이에요. 시타스러운 느낌도 있고 보스에서 제작이 되는 테라이코라는 이펙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에코렉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넥스트의 노래 중에 오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비슷한 느낌. 네. 2번 헤드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딜레이 사운드에 제일 근접한, 하지만 그 다르죠. 뒤에 감아주는 느낌 자체는, 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여운이 남아요. 계속 그쵸? 치면 사람이 끝까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사는? 그냥 딱 어떻게 바로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잔향 자체는 흔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는 연출하는 이펙트들이 몇 있지. 근데 이제 싹 사라질 때, 네. 뭔가 이 다르죠. 감기는 듯한, 예. 마치 이 밀물 썰물 아니면 그 잔잔한 파도가 이제 모래사장의 끝에 왔다가 녹아서 그렇죠. 사라지는 느낌. 예, 그런 맞아요. 느낌이 예. 명확하게 나고 있어요. 3번 헤드를 한번 사용을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가 원플러의 이펙터들을 리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냐면은, 엔지니어가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펙터가 아니라. 근데 원플러 같은 경우는 정교한 친구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칼같이 숫자 지키면서, 네가 원하는 사운드 내가 정확히 뽑아줄게. 그런 느낌이라면, 보나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인데, 프로듀서 역할까지 하는. 그래서 너 연주에 내가 네 사운드 환상적으로 만들어줄게 하고 나서 들려주는 듯한 정말 매력적인 이펙터네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정말. 정말 이렇게까지 가슴을 뜨겁게 했던 페달이 있었나 싶기도 있었나 하고요. 싶을 정도로 진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딜레이를 만져봤던 중학교 3학년 때 에. DD3 만져봤을 때 충격만큼 에. 강력합니다. 네. 왜냐면 그때는 딜레이를 처음 들어본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태어나서 실제로 들어보고 처음 들어본 네.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 사용된 악기는 다르지만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시죠? 그 OST가 첫그 달리는 씬에서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 거기 딜레이가 사용이 됐어요. 그 음악을 들었을 때이 벅찬 감동이 분화해서 느껴지네요. 4번 한번 헤드를. 네. 훌륭하네요. 혹시 약간 드라이브로 물려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은 정말 저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뭐냐면 스튜디오에서 엔지니어들이 이 이펙터를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왜냐면 빈티지 악기들을 가지고 가면 별로 안 반겨요. 사운드를 내가 이거를 내보고 싶다 했을 때 제가 그린 그림을 이해해주는 엔지니어를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겠지만. 근데 이 이펙터를 가져갔을 때 반응들이 어떨까? 그러니까 실제로 연주를 하는 연주자 입장에서 말고 스튜디오의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이 이펙터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가 또 궁금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편의 설명에서도 이제 그 처음 때 이제 들어가는 미리 세컨즈랑 마지막 네.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 실제로 이게 켰을 때 보면은 네. 제가 피킹할 때마다 피킹 그쵸, 그쵸. 여기 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얘가 오토 세팅이 있어서 네. 제가 음악에 뭔가 반주를 맞춰서 간다면 네. 거기에 맞춰서 얘가 반응을 해줘서 그런 건지 네. 이 피킹 뉘앙스를 반응을 해줘서 그런 건지 아, 이 레벨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피킹 뉘앙스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치면은 불이 세게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다 네. 반영이 되니까 그쵸. 거기 그 강약의 만큼 또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있어서 굉장히 더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돼요. 네. 그냥 내가 살살 친 거에 그냥 공간계가 먹히는 게 아니라 살살 치면 공간계도 그만큼 먹혀서 이게 정말 그렇죠. 손맛이 그렇죠. 굉장히 타는 그리고 이 이펙터는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듣는 것도 괜찮지만 연주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네네. 하실 수 있는 이펙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총 씨의 시연을 한번 들어보고요. 와서 다른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한줄평을 저희가 감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아한테. 네, 은총 씨 먼저. 네, 제 한줄평은요.
왜 이제야 왔니? 왜 이제야 왔니? 네. 네. 일단 개인적으로 뭐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지금 사실은 표정 관리도 못 하고 극찬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1번은 개취로 개취죠. 개취라고 하죠. 개인적 취향이 너무나 많이 반영돼 있는 페달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쓸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딜레이 페달이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현재. 네네. 근데 여러분도 지금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 딜레이랑 달라요. 일반 딜레이랑 다르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에코 리버브 딜레이 개념으로 딜레이 뒷단에다가 쓸 거예요. 네네. 가장 마지막 단에다가 이걸 넣어서 더 드라마틱한 사운드를 담아주겠다. 네. 그리고 굳이 딜레이를 안 쓸 때는 얘를 단독으로도 그러니까 쓸 활용이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제가 컴팩트하다는 거를 저희가 그 리뷰할 때마다 많이 강요하는데 네. 공간계가 이렇게 작은 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자신의 페달 보드를 보십시오. DD3가 아닌 이상 네. 이렇게 작은 아날로그입니다. 이렇게 작고 많은 세팅이 가능하고 이런 정말 양질의 사운드를 나오는 공간계 페달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네네. 이거 실제로 이거 똑같은 거 위에 두 개 쌓아도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페달 보드에서 굉장히 이제 테트리스적으로 공간 활용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굳이 이렇게 안 둬도 되고 세로로 둬도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페달. 반가웠고 이제 사운드는 너무나 환상적이라고.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외계에서 UFO가 가끔 떨어진대요. 운전 잘못해서 네. 떨어지면 전 세계에 있는 대기업들이 달려드는 거죠. 부품을 다 떼가는데 항상 LG가 뒷북 쳐서 다 떼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오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세상에서 최고다. 약간 그런 기능 아닌가? 외계에서 온 사운드가 아닌가?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ly one. 아~ only one. 정말 센데요? 어떤 피드백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점수 정말 시계 나갈 거고요. 네. 제가 악기 쪽 일을 관두고 난 후에 장비를 하나도 산 적이 없어요. 기타줄 빼고는 피크랑 기타줄 빼고는 처음으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든 이펙터예요. 온리 원입니다. 저희가 점수를 한번 네. 네.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아, 저는 오늘 그냥 네. 제가 마음 주고 싶은 대로 줄 겁니다. 네. 이런 하나, 둘, 셋. 9.8에 10점이네요. 저는 일부러 0.1을 깎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10점이에요. 네. 솔직히 말하면 10점이에요. 솔직히 수정할게요. 저 지우개로 지우고 수정할게요. 왜 10점이냐면 그 약간 뭐 또 10점 솔직히 다시 10점 만점. 10점입니다. 20점 받았습니다. 2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하이엔드 사운드인데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버즈비 영상이긴 하지만, 버즈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진짜입니다, 이거. 구글 검색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네. 실질적으로 뭐 거기서 어떻게 뜰지 모르겠지만, 그거 들어오고, 운송료 붙고, 네, 네, 그렇죠. 관세 물리면은, 네, 네. 아마 저희 계산이 맞다면 저희가 그때 얼추 계산해봤는데 60만 원이 넘어가요. 네. 근데 거기에서 거의 한 15만 원을 쳐버린 네. 가격에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공간계인데 엄청나게 컴팩트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뭐 공간계를 뭐 저도 뭐 많이 써보긴 했지만 뭐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써본 건 알잖아요. 뭐 그런데 일단 제 기준에서 이런 소리 나는 페달 없어요. 써본 것 중에 제일 좋다?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이 빈슨의 에코렉을 재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다뤄봤던 베레포크도 전신이 에코렉이고요.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이 특이한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에코렉이라는 전설의 명기를 떼어두고서라도 그 사운드를 모르시는 유저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그런 매력적인 네. 사운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초에 20점 만점을 받은 네. 기어로 기억을 하면서 저희는 마무리를 짓도록 지켰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